2023년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바다를 연구하고 바다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연구선과 연구장비가 없어 곤란을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가 꼭 필요한 연구자, 학생, 기업 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 분석 장비 등 고가의 연구 장비와 3차원 조파수조와 같은 대형 실증 시설을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연구선 공동 승선 프로그램,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 프로그램, 연구장비 무상 나눔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각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심해, 극지, 동서남해 등 다양한 해역에서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지만 연구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이사부호, 아라온호, 온누리호, 장목호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7척의 연구선에 승선하여 원하시는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수속비용, 식비, 연구장비, 물류비, 통관수수료 등 연구선 승선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과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를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아직 놀라지 마세요. 연구선 사용료는 무료. 승선 시에는 연구선에 탑재된 연구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연구선 탑재 연구장비 사용 전에 필수 사용 교육은 이수하셔야 합니다. 연구기관이 보유한 대형 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선급,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지, 실험수조 등 70개의 연구시설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사용료는 연구시설 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학생이거나 신진 연구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연구시설 사용료의 100%를 지원해드립니다. 대학 연구소 단체인 경우에는 80%, 중소, 중견기업은 75%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잠깐! 천만 원으로 해양과학기지를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별도의 공모를 통해 기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추후 공모를 주목해주세요. 북극 다산과학기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와 같은 과학기지는 물론이고 로봇시험수조, 수리시험조파수조, 각종 분석장비와 실험인증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사용 필요성이 낮아진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다른 연구자가 보유한 연구장비의 나눔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구장비 무상 나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두 분을 연결해드립니다. 장비를 나눔받으시는 연구자 및 기관에서는 장비 이전에 필요한 운반 비용과 수리비 등 부대 경비를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장비를 나눔하시는 연구자 및 기관에게는 연구장비 유지보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나눔 포인트를 장비당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지급합니다. 나눔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 장비의 상태, 취득 금액, 예약 경쟁률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네요.
연구장비 상호 나눔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해양수산 연구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연구 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연구 인프라 보유기관 및 위치, 사용료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내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링크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하신 연구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꼭 원하시는 연구 성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겠습니다.